안녕하세요. 팔레온부오문정기판변 t v 의 박판균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일자 팔레온고 형사 특사경 아닌 공무원의 조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5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도 882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특가법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청구고요. 그 사건이고요. 어, 피고인이 상고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탈세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을 신문해서 조서를 작성을 한 거죠. 세무공무원이 작성을 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통상 이렇게 하죠. 이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가 형사재판의 증거로 제출이 됩니다. 피고인은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심은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므로 형소법 제312조가 아닌 제313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법정진술에 의해 증거로 인정한다. 라고 해서 원심이 이제 증거로서 쓰게 된 거죠.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이겁니다. <laughs> 형법, 그러니까 성사송법 제312조와 313조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300, 어, 312조는 특사경, 사병이나 특사경, 사법검찰관이나특별사법검찰관에 작성한 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용 부인을 하게 되면 증거를 쓸수 없습니다. 내용 부인이라는 거는, 어, 내가 그 말한 것과 다르다. 또는 나는 그 사실이 그 지금, 어,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증거를 못 쓰는 거예요. 자기 진술이니까, 자기 진술이니까, 피고 인 입장에서는 내가 진술을 그렇게 했지만 나는 부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특사경이나 사경이 아닌 다른 뭐 문서, 문서들은 전부 다 313조에 의해서 증거형의 부여가 받습니다. 그래서 313조는 어떻게 됐냐면 작성자가 진정성심을 인정을 하고 그 작성자가, 어, 특별히 그, 그 작성을 할때 특별히 어 신빙할 만한 상태, 특시 상태라고 부르는데 특히 신빙할 만한 상태에 있었으면 있었으면 내용 부인을 하더라도 증거로 쓸수 있는 거예요. 즉 그렇다면 특사경이 아닌 특별 경찰관이 아닌 공무원이 작성한 조서도 내용 부인을 하면 증거력이 없어지는지 아니면 이것도 313조로 가서 내용 부인을 하더라도 작성자인 공무원이 진정성을 줌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비관 상태에 있다고 판단이 들면 증거수집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원은 뭐라냐면 특별 사법 경찰 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위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은 비록 실질적인 수사 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 절차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즉, 특사경이 아닌 세무 공무원이 작성한 조서는 형사성법 제312조가 아닌 제313조가 적용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특사경이 아닌 세무 공무원은 형법 제312조가 아니라 제313조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내용 부인만으로 증거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작성자인 공무원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성, 이거 내가 작성을 했고 그 진술 그대로 다쓴거 맞다라고 진술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는 있는데 이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는 진술 거부 구제를 고지, 변호사 저격 저력권의 보장, 이의 제기, 열람, 의견 진술권 등도 다 포함돼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사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거는 어, 특사경의 문서하고는 달리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게 대부분 판단인 거죠. 이, 이거는 결국은 아까 말했죠. 특사경이 작성한 문서는 그런 변호인 조력과자든지, 그 다음에 뭐, 이의적이 열람, 그거 다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내용 부인을 하면 다 없어집니다. 증거를 못 써요.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모든 절차를 지켜서 오면, 오면 증거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에서 작성해 줘서야 되는 증거는 쉽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판례는. 아까 말했죠. 사법 경찰 관리에서 작성된 조서는 내용 분위만으로도 증언이 모두 없어져요. 그리고 공무원은 별도로 특사경을 개별적으로 지정받습니다. 결국은 특사경이 아닌 담당 직원이 작성한 조서와 특사경인 직원이 작성한 조서에 대해서 다른 증언을 거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은 지금. 그리고 오히려 특사경보다 일반 공무원이 작성한 공무 그 작성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력을 더 넓게 인정해 주는 거죠. 이상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 사법 경찰 권리도 아닌데 이 사람이 작성한 거는 증거력을 폭넓게 인정해 주는데 특사경은 인정 안해 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억 판례가 계속 인정, 인정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특사경 아닌 사람들이 계속 수사하고 그거 다 증거로 낸다는 거죠. 왜냐면 특사경은 법원, 그 검찰이, 검찰이, 검사들이, 검, 검사장이 직접 지정하게 돼 있어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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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 부서 안에 여러 명이 있어도 그 중에 너, 너, 너는 특사경 지정,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닌 옆에 직원이 추사를 해도 증거 인증을 주겠다는 거죠. 즉, 이상합니다, 이거. 이거는 이판례좀 이렇게 나와있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판례예요. 그리고 수사의 실질성에도 반하는 거죠. 실질인 수사 절차를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절차 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그 대법원 판례 보면 수사 절차와 유사 그, 결칙이 되면 이게 수사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수사이면 수사 절차로 인정하는 판례도 여러 개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내용 부인으로도 증거들을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원합치로 정리하겠다고요. 이 판례는 제가 보기에 일단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상의아니 공무원이 작성한 조서는 증거는 인정이 됩니다. 현재 이 판례는. 하지만 이거는 언젠가는 전원합의 판례로 받게 될 판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둘다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